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어, 통일기 무렵에 활약한 두 명의 고승 승려, 바로 원효와 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원효나 의상이 활약한 시대는 7세기 후반,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 따지면 문무왕 때나 신문왕 때 무렵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원효는요, 어, 이제 당시 이제 신라의 승려라면 누구나가 어. 이 불경 공부를 위해서 당나라나 어, 인도를 다녀오고 싶어 했죠. 그래서 이제 원여도, 어, 이제 당으로, 어, 이렇게 부, 그러니까 불법을 공부하려고 이제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어, 처음에 이제 유학을 갔을 때는, 어, 요동지방에서 고구려 군사들에게 간첩 혐의로 체포돼갖고 강제로 끌려갔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당나라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제 동행한 사람이 의상대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죠. 해골에 고인 그 빗물 이걸 이제 먹고 토하다가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효는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설법을 해주고 백성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어, 민중 속으로 백성들 사이로 이제 퍼뜨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했죠. 어 이제 이원연은요 당시 이제 화엄경 이 불교 그러니까 불교 경전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어, 백성들에게 어, 이제 백성들이 이게 부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죠. 이게 이제 무애가라고 합니다. 또 이제 남이함이 타불이란 말 들어봤죠. 어 이제 아미타 부처가 있는 극락 세계에 누구나가 남의 아미타부를 열심히 염송하면 누구나가 갈수 있다는 그런 어떤 신앙이 바로 아미타 신앙인데요. 이 아미타 신앙을 전도함으로써 어쨌든 기족들의 불교, 왕실의 불교를 백성들의 불교, 이게 불교 대중화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인물이 바로 원효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원효가 이제, 어, 요속공주와, 어, 이제 살림을 살았다. 그 사이에서 이제 설총이라고 하는 아들을 두었다. 이 설총이 나중에 이제, 어, 신라의 유명한 학자가 되죠. 신라 불교계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어, 이렇게 승려나 학자들 간에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종파 간의 대립이나, 이제 분파의식 이런 게 이제 당시에 심했던 모양이에요. 이 원효는 화쟁 사상을 부지, 짖으면서, 어, 종파 간의 어떤, 어, 대립을 해소하려고 노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제 원효는 어, 금강 삼매경론, 그다음 이제 대승 기신론서, 자 이런 어, 유명한 저술을 남겨서 이 원효의 어떤 불교 철학은 사실 중국이나 그다음 이제 일본에도 뭐 널리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이 원효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유명한 승려가 또 의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의상은요 어, 원효는 이제 당나라 유학을 포기했지만 결국 이제 의상은 당나라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나라에서 지엄이라고 하는 유명한 승려 밑에서 어, 공부를 하게 되지요. 나중에 당에서 돌아와서 어, 이제 해동 화음종 바로 이제 신라 화음종의 어, 시조가 됐던 인물이 바로 의상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상대사는요 어, 영주의 우리 부석사 들어봤죠 부석사. 그 다음에 이제 양양의 그 낙산사라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찰을 건립하고, 그 다음에 많은 제자를 길러낸 인물이 바로 의상대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통일기 무렵에 활약한 두 명의 승려, 원효와 의상의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